자, 다시 한번 바디 스피드. 자, 좁혀서 들어가는데요. 중앙쪽으로 내주면서 기성용 골! 팔로세리치 넘겨주고 기성용 내릴 수 있어요. 오른발 슛! 탈압박하면서 오른발로 마무리한 기성용입니다. 정성용의 역전골! 서울이 2-1 역전에 성공합니다. 결국은 교체팀 때 기성용 선수가 오늘도 해결사 역할을 나서면서 특히 홈경기 때는 정말 더 공격적이고 골을 많이 넣는 그런 팀으로 저희들이 좀 올해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또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감동이고 큰 기쁨이었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상암에서 또 팬들 앞에서 골을 넣게 돼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특히 홈경기 같은 경우에는 팬들에게 정말 좋은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고 팬들도 경기장에 와서 또 선수들이 바라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 걸음 맞서가기 위해서는 오늘 승점 3점이 필요하거든요. 네.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기회들이 많이 가네요. 네. 알로세베치가 계속해서 김진성을 선택해봤고요. 홈플레이가 많은 팬들이 우려했던 부분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요. 공격권을 쥐고 있는 FC서울입니다. 기성용 잡아놓고 오른발! 골키퍼 이범수가 잡습니다. 팀의 동료가 있습니다. 기성용! 오른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 중거리에서 살려냈습니다. 기성용! 오른쪽! 다시 한번 고요한 기성용에게 왼발 슛! 없죠. 가슴으로 밀어넣고 들어갑니다. 김수범 깼어. 자신감 있게 김수범 출돌했어. 찍었어. 고무열 고무열 슛골. 3분도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료 후순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기성용 선수도 4경기 연속 골과 팀의 4연승을 노렸던 과정인데 몇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뭐 기성용 선수가 많은 역할들을 했죠. 수비, 뭐 공격, 또 배급, 다양한 역할들을 했지만 득점까지는 나오지는 못했고요. 예. 서울 입장에서는 정말 좀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예. 박주영 선수를 포함해서 이제 교체 카드 고현 선수가 이제 복귀했다는 점.